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국가대항전 레이션어제 2019 스포 김동훈 일병 현재 전역 잠오 중. 아저씨 구독 갱신하는 날마다 야근하는데 구독 끊으면 야근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독 끊으면은 직장이 끊겨요. 그런 걸 잘 모르시네. 끊으면 안 돼요. DDB님 티어2로 구독 34개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라간 4강 국가들은 이탈리아 대 핀란드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 어느 국가? 오늘 독일 대 프랑스에서 정해집니다. 경기 속으로 고고고! 와다!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 위치한 독일 램보! 11시 위치한 파란색 테란 플렘! 프랑스입니다. 요 클렘 선수는 레이너 선수랑 동갑이고요. 2002년생 그리고 굉장히 좀 미소년 느낌의 테란 선수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점집은 선수가 이제 세랄, 그 다음에 레이너, 그 다음에 클렘인데, 세랄 레이너는 이제 한국 선수들도 제압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이제 S급 플레이가 됐는데, 클렘은 아직 그 해외 씬의 그 스페셜 타임보다 성적을 이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WCS 같은 거 중계를 했을 때, 와, 이 선수 좀 이제 좀 빛을 보나요? 라는 경기력까지는 좀 보여줬었는데 아직 그 딱 터트리지 못했어요. 일단 또 초반에는 좀 빨리 돌려보도록 하고요. 건설로버 정찰 가고 여기 견제 해주려고 하는데 사신 오기 전에 이러면은 핵 손해 봤어요. 저그 일꾼도 잡히고 일꾼 두기 일도 못하고 너무 짜증나죠. 맞죠 여보? 짜증나죠. 왜냐면 와이프가 저그예요. 와이프가 토스를 더 잘하는데 저그가 재밌다고 저그를 하더라고. 짜증나지. 저런 상황에선 짜증나요. 저거 완전 말렸어요. 초반에 거의 일꾼 하나 잡히는 거 자체도 짜증나는데 두기가 나가서 짓지도 못하고 돈도 남고 빡세죠 이거. 크랭크 짜증 프로토콜 카드. 일단 여왕. 오오오 또 잡히면 안돼. 크랭크 짜증 프로토콜 가능. 가도니 가차 두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사신에 휘둘리는데 이거 자체도 좀 손해예요. 아시다시피 이 하나가 자원 채취 못하는 시간 플러스 지었다가 취소되는 비용까지. 스쿼트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클렘 선수의 출발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하적도 많이 느리고요. 해방선 이거 뭐야 이거 한 두 개 그냥 들어왔어. 야 람보 이 정도면은 게임하기 싫어요. 레드면은 그냥 정말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레드하고 있으면 그냥 나갑니다. 이 정도면은 함체 두기 또 돌아가나 했네. 테란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정말 유리합니다 이거. 화염차도 살아왔습니다. 사신만 잡혔고요. 해방선 두 개까지 찍는 화방선까지는 아니고 반응로? 잠깐만 이거 투베이스인가요? 투베이스라도 반응로 지금 다는 거 빠르지 않나? 설마 여기서 뭐지? 아 트리플은 짓잖아요. 아 그냥 반응로를 빨리 만들어주네요. 뭔가 있나 있어. 트리플부터 빨리 짓고 이게 반응로도 50원 50원이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라도 빨리 땡겨서 트리플 올리는 게 좀 일반적일 텐데. 반응로는 좀 오래 걸려요. 대방선 람보 이번에는 잘 커트해줬고요. 다시 한번 계속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염차 돌림. 하염차 하나 내주고 뭐 잘 들어갔다 잘 나온 느낌. 해방선 잡혔나요? 안 잡혔네요. 어딨죠? 도망갔네요. 람보가 초반에 좀 휘둘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수비해줘야 됩니다. 아 점막. 오 이 클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저게 안 깨진다고? 한국에도
203년생 신인 나오면 좋겠다. 203년이면은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냉동돼야 될 텐데. 무난한 바이오닉 갑니다. 클렘 선수는 약간 속도 느낌이에요. 약간 이재선 조중혁이 약간 포텐셜을 보일 때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느낌도 그 선수가 풍기는 외모 자체도 약간 빠르게 생겼어요. 속도의 선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플레이 타입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카닉 안 가고 바이오닉 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람보는 바퀴로 초반은 좀 풀어나가려고 하네요. 투전자한테 한번 나가보는 것도 유리할 때는 좀 방법이거든요. 빨리 압박을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전차는 내버려 두고 일단 해변과 하염차만 나가보네요.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죠. 투전차가 나가서 같이 자리 잡아가지고 피해를 주면 괜찮은데 군수공장에 한동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진군이 굉장히 쉽게 막힌다. 그러면 투전차 잘린 게 이제 그때부터 테란의 힘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거든요. 잠깐 압박했다 뒤빠지고요. 화염차는 좀 계속 쓸거면은 건설러버 하나 붙여서 고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쳐주진 않네요. 야, 이상적인 무기고 완성 타이밍이죠. 1,2렙 딱 됐는데 무기고 완성. 클랜 아다리라고 하죠. 빌드 최적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2업을 좀 늦게 눌러주네요. 계속 이 클릭하는 요 원이 떴거든요. 그래서 누를 줄 알았는데. 오, 바드라 가시지옥일까요? 바드라 가시지옥. 바드라 가시지옥을 뭐 더 합칠 게 없나? 바퀴 히드라 가시지옥. 네, 일꾼 두 개 잡혔고요. 한 명 다시 빠져나갑니다. 불곰이 잡혔네요. 불곰 비싼 건데. 저는 좀 제가 제 성향상 아시다시피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나은 게 그게 있네요. 마족! 마족! 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바퀴는 말하지만 히드라는 생략이 되고 지옥을 좁혀서 마족! 아, 이거 바족 같은데요 이거? 람보 선수의 체제가 바족 같은. 아, 근데 가시지옥을 안 짓네. 아, 지었구나. 이거 지었네. 역시 바시 가시지옥 전차 계속 뽑아주고요. 일단 가시지옥의 잠복 속도부터 먼저 해주고요. 전차 자리 잡습니다. 그 전에 좀 덮쳐서 뛸 때 담즙 떨어뜨려서 전차 하나 끊고 뒤로 빠져야 될 텐데. 어, 그냥 싸우나요? 오오? 아, 이거는 람보가 조금 욕심냈어요. 전차 하나 끊고 다시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 저렇게 일렬로 있는데 싸우다 보니까 일단 손해봤고요. 와, 전차 많습니다. 전차 모두 하고요. 람보 선수가 너무 힘에서는 안 치고 싶어서 그런지 뭔가 기교 있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계속 그냥 1대1로 한번 다이다이 뜨자 뭐 이런 느낌인데요. 라인전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클램이 좋게 풀어난 게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힘에서는 밀릴 수가 없죠. 너무 편하게 해준 것 같아. 초반에 일단 피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꼬였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난하게 하면은 같은 실력이라고 따졌을 때는 쭉 밀릴 수밖에 없죠.
자, 프랑스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전통 독일, 독일도 세거든요. 쇼타임, 히어로 마린, 람본데 일단 1대 0으로 밀리고 있어요. 이어져 있어서 변현은 당연히 일로 올 텐데 캠 때리겠죠. 아! 크랭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있던 빨간색 프로토스 독일의 쇼타임. 쇼타임 선수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 홈스토리컵에서는 또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죠.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드로고. 드로고 선수는 이제 프랑스 선수입니다. 이제 푸푸전이기 때문에 2분까지만 딱 돌려보면 돼요. 2분부터 시작이라고. 어 뭐야 이 저거 왜 나왔어. 이병렬 대 조성호 뭐야 저거. 세고요. 하고 내가 알트 B를 눌렀어야 되는데 알트 N을 눌렀네요. 진해 그린잉스 재계약 소식이 떴죠. 김도욱, 장현우는 이제 진해 그린잉스를 나갔고요. 나머지 이병렬, 조성호, 조성주, 김유진은 진해 그린잉스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죠. 수소탑 러쉬. 근데 이 수소탑 러쉬는 별로 이미 파수기 봐버려가지고 거기다 탄산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뭐 연결체 짓는데 전혀 문제 안 될 텐데. 렉스는 모르겠네요. 렉스는 거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일단 연결체 가져가고요. 쇼타임. 추적자. 어 수정 다 찾았어요. 이거 이득이죠. 어 나 지금 서로 같은 멀티 싸움이기 때문에 어 뭐 지다가 취소한 것 같은데. 아 수정타 멀티 대 멀티. 푸푸전 치고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초반입니다. 이런 잔잔함 찾기 힘들거든요. 수정타 막 타서 동시에 두 동 짓고요. 로봇공원 시소 올립니다. 쇼타임도 올리고요. 드로우 선수의 3추적자가 쇼타임 선수의 2추적자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소환으로 살리는 쇼타임의 판단. 보호막 수는 하나 치워주고요. 타기 가능한 바인가요 이거? 건설 불가 금속판. 재련소 올립니다. 정말 무난한 풋풋전인데요 이거. 우누나이가 좀 독일과 프랑스에 좀 많이 있나 보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좋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확실히 좀 다른 점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누나이들이 좀 적기 때문에 뭐 김대엽, 주성호 이런 선수들 하는 거 보면은 막 풋풋전 빨리 끝내려고 막 이제 완전 그냥 엄청나게 막 몰아붙이거든요. 확실히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게임을 하면 좀 다르긴 하네요. 이 정도 한국 푸푸전은 이미 거의 아 이거 누가 이겼는데요 거의 될 텐데 이 정도면은 01호 불멸자 계속 사도가 들락날락 할까봐 일단 건물 지었다가 취소하고요. 오 사도 사도 어 푸푸전에서는 한 나올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분 테란이신가요? 왜 이렇게 풀알못이지? 아 내가 토스를 잘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토스를 잘 모르네요. 8관문 올렸고요. 봤나요 지금? 그럼 여기까지만 봤어요. 또 요거는 사도는 그전 사도도 그렇고 지금 사도도 그렇고 솔직히 알면은 맞거든요. 아직까지 드로우 선수가
눈치를 정확하게 챘다고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이거 여기 있어. 쭉 보내야지. 어, 여기까지 보면 무조건 아는데. 잠깐만요. 이거 들어오고 몰라요. 넌 아는데요? 여기까지 보고 알 수 있나? 가스 없어서? 어, 가스 없어가지고. 봅시다. 아, 들어오고 병력 다 쥐어 짜내야 돼요, 이거. 수정탑도 이런 곳에 좀 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 쇼타임의 사도 우린 나 공일업 되어 있고요. 돌진 쪽에는 아직 시간 좀 구역을 좀 돌리진 않는 모습. 문을 딱 터치고요. 어, 여기 건물. 오. 이게 분신이 딱 끝난 거 동시에 공격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과연 쓸만할 것인가? 하도 더 생산. 근데 들어오고 왜 분만기도 없고 분멸자도 왜 하나밖에 없지? 돌진 아직 안 됐어. 근데 돌진 됐어도 사도한테는 광전사가 안 좋거든요. 어, 뚫렸어요? 계속 사도 만듭니다. GG. 저는 푸푸전에서는 사도가 저렇게 한번 나오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보이긴 하네요. 방금 그 공속을 봤을 때. 근데 여전히 뭔가 드로우 선수가 로봇공시설 너무 안 돌리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버프 버전, 그러니까 변경 버전 전했어도 저렇게 했으면은 뚫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는 이렇게 되면은 마린 로드 대 히어로 마린 테테전입니다. 아, 또 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테테전 다시 한번 나오네요. 어, 왜? 아! Crank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마린 로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히어로 마린 독일이에요. 그다음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프랑스의 마린 로드. 둘 다 해병에 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선수들이죠. 딱 네이밍을 보면은 해병 로드가 뭐 신 그런 건가? 해병의 신, 영웅 해병 뭐 이런 느낌일까요? 나는 에이다 그딱 코인 안 사요. 재테크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포텐셜이 있는 종목들을 폄하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면은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아쉽네. 근데 히어로 마린 선수는 본진 테크 멀티고요. 마린 로드 선수는 사진 더블. 존경하고 싶었는데 아이디 때문에 못 바꿨다. 에이, 이거 핑계잖아요. 왜냐면 레이너가 적으로 해먹고 있는데. 너무 핑계야. 지까지께 무슨 재테크를 잘 하는 줄 알아. 어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기다려 보셈. 화염차 안 가네. 사실 여기 있는 거 봤는데 화염차랑 같이 한번 가야 되지 않나요 얘도. 지금 돌렸을 거다 생각해요. 오, 하나. 오, 폭탄으로 밀어내면서 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신 더블이 너무 잘 넘어간 거라서 괜찮죠. 아직 이쪽 완성도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사령부의 궤도가 완성돼서 지기로봇 떨어지고요. 좋습니다. 테크 차이 얼마 안 나고요. 원래는 조금 타격을 주면서 해야지 테크 멀티 한 쪽이 좀 괜찮은데.
진짜입니다 진짜. 하루에 20번도 사고 파는데 인생에 기회는 많이 와. 근데 너는 하루에 20번도 사고 팔잖아. 이게 많이 오면 뭐하냐는 거지. 듣고 보니 그래. 슈카월드네. 기회가 20번이 오는데 너는 20번을 하루에 사고 팔자니. 리카르도 로미티는 리너이잖아. I wish there were a potential for Elda. 저번에 영도에서 슈카님이 방송하는데 제 목소리가 뒤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냐는 킹리적 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배워서 투자를 다시 해볼까? 네, 한차 찔러주고요. 지금 여기 병력 하나 돌아간 건데 멀뚱히 서있네요. 만약에 정말 제 방송을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야, 저 양반은 뭣도 모르고 그냥 저기다가 돈 집어 넣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찐따 같을까. 나 트리플 갑니다. 뭐 태태전이 뭐 이렇죠 뭐. 이신영만 좀 투베이스에서 해병 전차 드랍 뭐 밤까마귀 하나 요 빌드를 좀 하면서 트리플을 나중에 가져가는데 웬만한 선수들은 이렇게 트리플 갑니다. 특히 이렇게 마린로드나 히어로 마린이나 정석형 테란들은 더 하죠. 공항연구소 마린로드 선수 올려주고 있고요. 히어로 마린 선수는 공항연구소보다는 한번 좀 나가보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밤까마귀 바이킹 찍어주면서 정면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쪽 루트들은 화염차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전차같이 이 뚱땡이들은 잘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개코씨는 지나갈 수 있는데 최자씨는 못 지나가는 그런 루트거든요. 갑니다. 방가방이 두 개 에너지 꽉 차있고요. 오, 지금 스캔타스 한 뿌리면은 방가방이 좀 뒤에 있기 때문에 가죠. 방해 매트릭스. 자동보탑 너무 가나요? 자동보탑 방해 매트릭스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동보탑도 괜찮다. 저는 지금 또 다시 결과론적으로 봐도 방해 매트릭스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아. 방해 매트릭스면 자리 잡고 여기까지만 잡으려고 때릴 수 있는데 너무 게임 끝내려고 자동보탑 쓰고 통통보로 막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밤가가 두 개인데 아쉽다. 무기 건설하고요. 업그레이드는 마리노도 잘 막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많이 빠르죠. 마리노도 많이 앞서갑니다. 정말 많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 밤가 두 개 뽑았는데 하나 잡혀가지고 하나밖에 안 남았고 마리노도는 하나 뽑았는데 하나 살아있어. 오, 지금까지의 느낌은 이 마린로드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독일이 프랑스보다 WCS 랭킹으로 따지면 히어로 마린이나 쇼타임 람보 다 막 WCS 우승 준우승 4강 밥 먹듯이 막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선수들이거든요. 세랄 레이너 다음으로 좀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한테 좀 밀리는데요. 야, 요 타이밍 빡셉니다. 왜냐면 이쪽 업그레이드 이제 눌렀어요. 거기다가 병영도 당연히 느렸죠. 왜냐면 짠해가지고 공격 갔으니까. 지금 해병 숫자는 28개 대 14개 딱 두 배 차이 납니다. 근데 나머지 14개들이 멀리 있어요. 스캔탑스 뿌렸죠. 이건 당연히 가볼만 합니다. 방해 매트리스 넣고요. 난리 났는데요, 이거. 진짜 난리 났어요. 자동보다까지. 이거, 잠깐만요. 사령부. 사령부 무조건 지켜야 돼. 일단 무리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고요. 사령부 점사 그냥 점사할 거면 끝까지 이제 방가방이 점사. 사령부 점사 전사도 건설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건 막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뚫을 때 너무 못 뚫다 보니까 그 반동이 고스란히 히어로 마린 선수 본인한테 가면서 1류순 드랍까지 마린 로드. 야, 내가 마린 중에는 짱이야. 전투 방패까지 중단됐습니다. 99% 아니었나요? 끝났네요 이거는.
아 병도 많아요. 밤까마귀 또 살아있네 아직도. 밤까마귀 이거 아이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븐 로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밤까마귀 끝까지 살아있지?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드디어 잡히죠. 아 이거 못 들죠.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방금 말투가 거의 그냥 어디 감이 어? 민간인 용웅 짐 레이너가 황제 맹스크한테 덮이냐 막 그런 느낌인데. 이 옆지근 지 한참 됐고요. 아 이거 도망 그래서 부스터 없나요? 이거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아 지지. 야 프랑스 자국 대회에서 오랜만에 프랑스가 4강에 얼굴을 내밀 수 있나요? 트루 엠퍼러 맹스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결국 못 덤벼서 여친한테 꼰질러서 해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친한테 꼰질렀다기보다는 맹스크가 여친까지 건든 거지. 그래서 여친이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우리 힘을 모아서 맹스크 패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갑시다. 여러분 오늘 멘트 던질 때마다 물음표 하는 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근데 좀 맞을래요? 하이! 오우! 크랭TV. 그럼 때리시고 저희는 구독 취소랑 언팔 취소하겠습니다. 언팔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그냥 구독 안 하시고 팔로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인간 시절 맹스크의 가족을 모두 죽인 전과가 있다. 아 진짜? 캐리건이 인간 시절 맹스크의 가족을 모두 죽인 전과가 있다? 어 진짜? 그걸 몰랐어. 나 몰랐어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모르는데요. 저 마리오 매니아인데요. 11시 위치한 빨간색 토스 독일의 쇼타임. 지금 쇼타임 선수가 거의 연속적으로 두 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은 쇼타임 선수에 비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시 위치한 파란색 테란 클램의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쇼타임 대 클램은 이 크튜브에 가시면은 쇼타임 대 클램 명경기 WCS도 있습니다. 그 무승부도 한번 나왔었어요. 3-2로 쇼타임이 아슬아슬하게 이겼던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라이벌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램 차오다 어킬킬. 아 온천 가고 싶다. 1월에 온천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안 쉬셔가지고 어머니 데리고 와이프랑 외할머님이랑 온천 가야지 4명이서. 어디 갈지는 몰라요. 추천 좀 해주세요. 뜨끈뜨끈한 온천 가가지고 4명이서 쉬고 오려고. 효자라고 효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대구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이시국에 이시국을 가야. 일본은 뭐 이시국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 할머니 어머님이 한식을 좀 많이 더 좋아하셔서 일본 음식 같은 거 별로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스시도 잘 안 드세요. 초밥 같은 것도. 그래서 굳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무난하죠 전면. 가서 가족끼리 막 가는 거 어떤가요? 구운 감자가 으깬 감자 되고 싶나 보네. 확 으깨버릴라 그냥 말하는 거 무서운 게 확 으깨버릴라. 땅거미질에 오려선. 어? 사진 올라와서 봤어. 야 요거는 테라한테 좋죠? 근데 이 맵이 아 이 신맵이라서 그런가? 이게 찜시티가 안 될라나?
살려면 할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올라와서 저렇게 뻔하게 보는 건 너무 지금 테라한테 편해요 여러분들. 낙범이질에 두기 태워서 하고요. 편하죠. 예언자랑 불사조 같은 거 있으면은 괜히 땅거미질이 빼돌렸다고 예언자 쑥 들어와서 일꾼 잡는 플레이가 나오는데 전멸을 알아서 안 당할 거 압니다. 편하게 가요. 근데 앞으로도 이 플레이 중계가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재밌고 해가지고 긴 템포로 좀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대회 같은 거는 리플레이로 중계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션워즈 같은 거는 홈스토리컵이나 뭐 IEM처럼 뭐 2, 3일 만에 뭐 길어야 4일 만에 끝난 거는 그런 거는 뭐 좀 생중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너무 템포 길지 솔직히. 돌진 아, 또 깨알 같은 또 홍보. 12월 13일 혹은 15일 날 박용우 대 조성주 부종 최강자전 진행이 됩니다. 케세라세라 크랭크스 리그 QCL 부종 최강자전 제2회 조성주가 김준호를 7대0으로 잡았었던 그 대회. 이번 상품은 저번에는 이길 한 세트 이길 때마다 2만원씩이어서 성주가 14만원 가져오고 준호는 자원봉사했고 이번에는 3만원씩 걸으려고 3만원씩 해서 이기는 선수가 한 세트당 3만원씩. 와 되게 무난하다. 내가 이렇게 잡소리 하는 것도 둘 다 그냥 힘 키우는데 전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공격 한번 가나요. 대협이는 죄송한데 대협이는 초대 못할 것 같아요. 대협이 부종 진짜 개 못하거든요. 대협이는 아 대협이 빡센데 제가 대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대협이 나오면 7대0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에이 그러니까 뭐 나를 이겼다고 쳐 그래 이겼다고 쳐도 지면식 어? 우와 오른손도 오기 전에 잠깐만 여기 못 막을 각이야 이거. 아니 왜 그냥 왔는데 못 막을 각이지?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고. 와 돌진 데미지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약하네 확실히. 더 막긴 한번 막나요? 좀 짠해서. 방금 뭘 좀 산 거지? 방금 점사 좀 아쉽죠? 아니야 이거는 클램이 직결지장 안 바꿔가지고 후석이 너무 늦게 온 거고 얘는 계속 소환하면 싸웠잖아요. 솔직히 여기 좀 약간 이신형 느낌으로 계속 갔으면은 끝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막았다라는 게 막고 이긴 그런 막았다가 아니라 게임을 그냥 진행할 수 있다의 수비입니다. 토스가 좋을 게 전혀 없어요. 2업도 못 찍었어요 지금. 허리 허리 돌리는 걸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블랙 2업 대신 폭풍부터 요거는 좋은 판단 같아요. 2업 전에 무조건 올 거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빨리 내는 폭풍을 쓰는 게 낫죠. 귀신 같은 유령 사관학교 토스 서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토스보다 테란 쪽이 조금 더 주도권 있지 않나. 토스는 일단 먼저 한번 막아야 돼요. 원래 좀 괜찮으면 주도권 가지고 센터 나가서 막 공간기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거든. 일단 오는 거 한번 막아야지 뭔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독일은 근데 여기서 지면은 에이스 주자고요. 프랑스는 지면은 마린로드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에이스까지 볼 수 있어가지고 훨씬 여유롭죠. 강전사 3기. 자 일단 폭풍부터 갖추고 공방이요. 그리고 귀신같은 퍼즈. 멀티 대놓고 지었네요. 요거는 좀 너무 과감한데 병력 돌리는 것 때문에 네 번째 사령 대놓고 지으면 애지간하면 취소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침 돌려놨죠. 관측선을 보고 있고요. 유령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먼저 자리 내주면은 이거 쇼타에 못 막을 수 있어요. 인구 차이 좀 나죠. 아우 요 자리 일단 EMP 3개 좋고요. 폭풍 3방이 너무 허무하게 빠지지 않았나요? 4방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EMP 맞은 불멸자. 폭풍 일단 뒤쪽에서 한번 쏘긴 쐈는데 병력들이 지금 폭풍을 쏘긴 쐈는데 나머지 병력들이 해병 불공 못 줄여주고 있어요. 쇼타에 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나요? 광전사 돌린 거는 끝났고요. 야 이거 에이스는 당연히 쇼타임이 나와야 될 텐데 쇼타임마저 클렘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저 맵이 러쉬 거리가 좀 가깝다 보니까 첫 타부터 왠지 좀 막아내는 게 좀 까다로웠거든. 두 번째 타에서 끝나버렸죠 그냥. 열자 스킬 보호막도 EMP 터지나요? EMP가 좋습니다. 쇼타임 나왔죠. 쇼타임 대 클렘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잠깐만 이거 한... 멀티! 놀라지도 않아 씨. 놀라지도 않아. 아 짜증나. 개꿀잠자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오늘 2승을 거둔 프랑스의 클렘. 그리고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독일의 에이스 쇼타임. 아 독일 람보 쇼타임 히어로 마린이면은 솔직히 진짜 세랄 레이너 말고는 그 누구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그러니까 한국과 세랄 레이너 빼고는 독일 팀의 전력이 커리어 보시면은 진짜 높거든요. 블리즈컨 16강에 맨날 올라가는 선수들인데 오늘은 좀 이상합니다. 반대로 프랑스는요 드로고나 클레임이나 마린로드나 다 이 독일 선수들에 비해서 개인대회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클레임은 확실히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고 마린로드도 복귀한 이후로 히어로 마린 잡아주고 이거 좀 한국의 다음 상대가 독일이 되냐 프랑스가 되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되게 생겼는데요. 독일 멤버 좋았는데 한국에게 썰렸잖아요. 아, 독일 멤버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딨습니까. 독일은 우리나라 못 이긴데 암만은 뭐 될 것 같아. 거기에 메시 기아해도 안 돼. 독일은 우리나라한테 추가할 무시인가. 일단 독일이면 안 되지 우리나라한테. 어디서 축구로 좀 까불고 있어. 일단 사실 일단 우리나라랑 하면은 쇼타임 히어로 마린 그 람보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솔직히 람보는 이번 홈스토리컵에서 김대엽 어윤수한테 다 지긴 했는데 그래도 히어로 마린 쇼타임이 블리즈컨에서도 이제 쇼타임은 박령우한테 이제 블리즈컨 16강부터 결승까지 3대2까지 몰아붙인 거는 쇼타임이랑 오윤수밖에 없어요. 박령우는 16강이 제일 빡셌습니다. 8강, 4강 결승 다 쉬웠어요, 박령우는. 근데 그 박령우한테 오윤수 다음으로 오윤수와 똑같이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진 선수가 쇼타임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프랑스가 올라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편해요. 왜냐면 저구가 없어요. 프랑스 저구가 없습니다. 어윤수도 이번 홈스토리컵에서 저구한테 두 번 졌어요.
세랄 강민수한테 져서 떨어졌고 이진영도 레이너 세랄한테 졌고요. 김대엽은 누구한테 졌죠? 김대엽도 그렇게 지지 않았나? 대엽이 누구한테 떨어졌지? 아무튼간에 쩔거가 솔직히 좋잖아요 지금은. 어 이거 뭐에 잡혔지? 여기 왔나 뭐? 아 사실 사도가 왔었네 일꾼들이. 어 사신도 하나 잡아줬는데 잡혔고요. 정찰은 못했습니다. 이러면 쇼타임 괜찮죠? 일꾼 하나 잡혔지만 사신 정찰 끊었고 그리고 상대방 일꾼 두 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했지만 쇼타임 선수 여기서 여골키를 하면 돼요. 일단은 어 3사도 예언자 이거 좀 강하게 들어가는데요. 땅범이시래. 3사도 예언자 일단 화염차 하나 돌릴게요. 오 이거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요. 어윤수 선수 이제 5승 있죠? 네 있어요. 요거 화염차가 일단 1군. 아 어디서 멀티 지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잠깐만요 사도 두 기가 잡혀버렸어. 왜 예언자는 같이 안 들어갔을까요? 어? 어?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 이럴 뭐야 이거. 어? 아 아니 독이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화염차 하나 덩그러니 뽑은 이 클램의 센스 플레이 때문에 정찰도 다 당했고 예언자에 보다 지금 피해를 더 줬고. 아니 거의 사도 두 개 잡혔어요. 이거 독일이 떨어지나 열변을 토할 때 사도가 일꾼 잡아서 이득을 더 거두는 쇼타임 플레이가 나와가지고 쇼타임이 여골키를 하면 돼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 다 반대로 클램이 다시 유리해지는 뭐 이런 정말 어 모르겠네요 이거. 어 3예언자 이걸로 피해를 줘야 되는데 이미 예언자를 알고 있는 클램이 당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미 바이킹이 떠 있었고요. 또 설마 빨피부터 점사하는 거 아니겠죠 클램. 그거까지는 힘들죠. 3예언자 뽑았는데 지금 일꾼 요거밖에 못 잡았어요. 그리고 잡힌 일꾼이 더 많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정지장 소음을 대박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거신 바로 하고요. 돌진 다음에 거신이요. 분열기는 솔직히 지금 가는 건 너무 불안정하고 돌진 다음에 거신도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솔직히. 뭐 불사조 같은 게 있으면은 뭐 돌진 괜찮은데 뭐 정말 자유의 날개 극초반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극초반이 아니라 제가 있을 때니까 중말기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스타트로 찌면 극초반인데 추적자 6기 본진에 배치해놓고 왔다갔다 거리면서 정면에는 조금 추적자 파수기 조금만 있고 다 광전사 거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본진 폭탄 드랍이랑 정면까지 담아가지고 관측선으로 왔다갔다 뭐 이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하기는 선수들의 전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대공능력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 분열기 돌진 광전사 이거는 진짜 불안정한데 일단 정지장 소음을 땅범위 줄에 두기 묶었고요. 그래도 분열기가 대박을 터뜨릴 수는 있습니다. 네, 예언자는 아무것도 못했고요. 에너지 많이 남았어요. 정지장 소음을 막 팍팍팍 썼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지금 병력량 테란이 훨씬 괜찮죠. 분열기 한 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박을 내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돌진이 돼봤자 이동속도만 좀 빨라지는거지 데미지를 주는 돌진이 아니에요. 돌진하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욕하는 선수들은 뭐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먼저 죽으러 달려가는거예요 형 이러거든요. 테란이 유리한테 먼저 달려붙어 죽... 아... 못 맞겠는데요. 야 쇼타임이 클레먼트 두 번 다 지면서 독일이 떨어지고 프랑스가 4강에 한 켠을. 와 클렘이 이제 슬슬 올라오나요. 동갑내기 레이너 같은 팀에서 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이너는 이제 레드불의 개인 스폰서도 받으면서 이제 훨훨 날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정체될 수 없다 클렘. 프랑스를 하드캐리하면서 4강에 진출을 시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일바이킹 센스. 그러면서 폭탄 드랍 하는 척 하니까 지금 본진에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공룡력이 하나도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쇼타임이. 그러면 4강 대진이 이탈리아, 어, 상계 좋아요. 분열기 대박은 커녕 유닛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이거는 어떤가요? 그나마 불검 두기. 이쪽도 좀 잡아줬는데, 아, 다른 능력들이 다 잡히고 분열기도 다 잡혔습니다. GG. 이래서 4강 대진은 확정이 됐죠. 세이랄 대 레이너, 핀란드 대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대, 뭐야, 이거. 잠깐만요. 요거는 나중에 볼게요. 지금 유튜브 올려야 돼가지고요. 저 노래는 저작권 걸릴 거기 때문에. 아이스바 끝나고 멘트 다 하고 틀게. 유튜브 다, 멘트 다 하고 틀게요. 프랑스 대 대한민국, 핀란드 대 이탈리아 됐습니다. 솔직히 독일보다는 프랑스가 약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클렘 선수가 올라오고 있고 그 독일을 꺾은 프랑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방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도 세랄과 레이너가 4강에서 만나는 거는 박영우 입장에서도 조금 더 쉬웠던 것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괜찮습니다. 블리즈컨도 세랄 레이너 지들끼리 박치고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박영우한테 컷당했잖아요. 지금 네이션워즈도 똑같아요. 레이너 대 세랄 만나고 우리나라는 결승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우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중계는 여기까지.